첫째, 질문은 내가 한다. 둘째, 무조건 복종이다. 셋째, 배신은 죽음이다. 奴らビニールで包んで飲み込むんですよね。奴ら取り締まりが始まると誰も戻ってくる奴はいませんでしたね。人は奴らのことをマリンボーイと呼んでました。 심부름 하나만 하면 입이 없는 걸로 해줄 수도 있다. 마린보이는 싹 죽였다. 죽겠다. 나라고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? 이중으로 체크하니까 조심해야죠. 먼저 올려, 씨발! 누가 네 뒤를 봐주고 있는 그런 거 없어요! 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야? 나야? 아니면 마약이야?